풀세트간의 접전이죠. 마녀 세트를 잡아내는 서야자가 8강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고급 찍어서 대구 주둥어 주고 입수 받았을 때 배원자 투기 찍어서 다시 한번 찌르는 플레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타이밍은 프로토스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예언자가 사실 이전에는 곤팅 쪽으로만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트리플로 가다 보니까 원수의 반응이 늦을 뻔도 했는데 진짜 빠르게 왔어요. 이거 좀 생기가 오면서 그러면요 몰아내고 있어야죠. 이 대기 잡혔습니다. 바드라 상대로 오히려 파수가 그렇게 딱히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뻔해도 되고 덮치죠. 때리면은 김동우도 한번 빼야 됩니다. 저그에게 바드라 타이밍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죠. 오히려 저울림보다 바퀴가 주력이라 어지간한 수의 사도는 견제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아요. 바드라는 정말 딱 한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가성비는 괜찮은 조합이지만 인성비가 너무 안 좋은 조합이에요. 시간이 좀 부딪히긴 했습니다. 저는 시간 소모를 있거든요. 오, 역장! 역장 봐야죠. 역장! 하나 더 역장은 진짜 잘했거든요. 이거 오히려 프로토스가 살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겠네요. 전면에 있는 지금 대면 측까지 왔습니다. 아, 역시 인성비가 딱 좋진 않아요. 지금은 고위기사 집정관 되고 사도가 바퀴에 붙는 순간 쥐지도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 네. 되는 거예요. 정원도 위쪽에 병력 배치해놓고 들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윤 선수 수비예요. 가시적이 나오면서 파스기도 할 게 없거든요. 하지만 가시적이 없으면 파스기 할 게 네. 많죠. 너무 많죠. 완성도 안 됐어요. 역장을 밀어내게 되죠.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도 안 누르면서 온 거기 때문에 끝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완벽한 타이밍이란 거거든요. 타이밍 잡고 들어오는 김동우 선수 정관이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윤 선수 막을까요? 진영은 조금 더 나쁘지 않아요. 역장이 처지긴 했지만 저게 네. 병력이 싸움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파수기가 원래 역장으로 왼쪽을 다루고 오른쪽이랑만 싸워야 되는데 역장으로 파수기 다음에 자꾸 병력이랑 싸우다 보니까 병력이 나오면 막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입고 동원하면서 이 병력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파수기 나오네요. 압도적으로 양이 많을 때 공격이 안 됐었는데 네. 더 불리한 상황에서 수비를 해냅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의 시기에서 그때 이제 불가사의 양 그 힘이 나옵니다. 네, 추가 확장 지금 6시쯤에 준비를 하면서 집정관의 불발차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판단은 진짜 좋은 겁니다. 이러면서 팔가스를 가져가는 척 12시 역쪽에 3사정을 옮겨줘야 돼요. 네. 오? 이걸 체크하나요? 네, 아, 이걸, 최근에 김도우 선수 연습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김도우 선수 성향 알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몰래왔자 시도할 수 있다. 이걸 발견하는 어윤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연습량이 묻어나는 거죠. 상업 불멸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잡아요. 그 위치 쪽으로는 못 와요. 그리고 베이스가 바퀴에 휘날아가서 이게 방사선 잘못 빨려나가면 바퀴가 녹아버리거든요. 네, 차원치 무너지면 되고 몰래왔자까지 걸린 상황에서 단방으로 지원장에서 막을 밀려고 하는 건데 불멸자가 많긴 많아요. 파수기도 나오고 집정관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병력으로 근데 오히려 이럴 때 하도가 김태환을 빨리 녹여줘야 프로토스가 이때 뭔가 역전 찬스 만드는 건데요. 네, 제가 또 위쳐 정신으로 보고 이때 봤어. 정신으로 보고 이때 봤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슬펐는데 지금 제가 그런 연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다음 8강에서도 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